여야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며 헌법 수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개헌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하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죠.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해서 이제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실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